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산부의 산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산전감을 관리하면은 초음파로 이제 아기집이 확인이 되고 바로 이제 산전 검사라 그래서 피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장이 뛰고 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임산부들은 피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피검사가 이제 병원에서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보건소에서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피검사를 하고 온 경우,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다한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또 지자체별로 어떤 데는 이 검사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고, 어떤 그 지자체는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건소에서. 그래서 그거에 뭐 지자체에 대해서 뭐 경쟁을 붙여서 이 지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 사정에 따라 다른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구체적인 액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과연 병원에서 권유하는 검사들은 어느 정도까지 할 만한지를 대학병원과 기본적으로 병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병원과 그 산부인과와 인터뷰가 가능하면 인터뷰로. 그렇지 않으면은 이메일을 주고받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팩트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산모분 한 분이 보건소에서 검사해 온 검사입니다. 이게 뭐 조금 좀 허접하죠. 그렇지만은 그 지금 요번 동영상은 팩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팩트 위주로 좀 봐주세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AB와 RH 혈액형을 검사해주고 매도게이지 검사해주고 비형 간염을 검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빈혈 혈색소 검사를 해서 빈혈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단백질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료입니다. 전액 다 전부. 요거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지자체의 경우인 거고. 좀 아쉽다면 아쉬운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해주면 되고 요거를 이제 지자체별로 제가 이제 뽑아봤어요. 직접 통화도 한두 군데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이 지자체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를 볼게요. 정확히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이제 임신 초기 기초 검사라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겁니다. 비형 간염, 항원항체 빈혈, 매도게이지, 소변검사, 요단검사 보이시죠? 그런데 풍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풍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예비부모 건강검진이라 그래서 풍진검사를 여성만이라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임신하기 전에 해오셔야 돼요. 그쵸? 이거는 이제 저희 주자체고. 또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지자체인데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 혈액형 비형 간염 매도게이지 빈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혈당 검사와 풍진 검사까지 해주는 혈당 검사와 풍진 검사까지 해줍니다. 여기는 지자체별로 다르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 어딥니까? 강남구겠죠. 강남구 보건소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무료로 실시하고 풍진 항체 검사도 해준다. 근데 강남구 주민만 해당 당연하겠죠. 다만 이제 보건소에서 해주는 무료 검진이 얼만큼 차이 나는지, 뭐간 기능 검사를 해주는지, 풍진 검사 해주는 건 고맙고요. 또는 뭐 콩팥 기능도 해주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화로 물어볼라 하다가 남의 지자체에 전화해서 그런 걸막 꼬치꼬치 깨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그게 크게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그렇게 돼서 이제 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최첨단 시스템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지만 뭐 여유가 되면은 제가 그 하나를 띄워 드릴게요. 요거를 그냥 보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다할 경우는 분만병원 얘기하는 겁니다. 분만병원에서 내야 될 총액은 183,650원인데 본인 부담은 129,040원입니다. 비보험 항목이 많아서 본인 부담이 생각으로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기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검사라는 혈액형 매독, 에이즈, 비형간염, 빈혈 요 검사하고 나머지를 병원에 할 경우,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풍진검사를 안 하고 병원에서는 요건 할 경우는 본인 부담이 102,290원. 보건소에서 기초검사와 풍진검사까지 해줄 경우는 86,090원까지 떨어집니다. 보건소에서 간 비형간염 검사는 위에 해주지만 간기능이라 해서 OTPT, SGOT, SGPT, ALT, AST라고 하는 간기능 검사까지 해줄 경우는 82,330원까지 떨어집니다. 보건소에서 그 신장검사라 해서 비유엔 크레아틴 두 종목이 있는데 중요한 검사죠. 이런 경우는 본인 부담이 79,150원까지 떨어집니다. 다만 이게 모두 보건소에서는 무료고 이 병원에서 한 경우입니다. 병원이 우리 가산료가 붙거든요. 우리 병원마다 의원이 제일 싸요. 이거보다 더 쌉니다. 여기서 한 10%씩 더 빼주면 돼요. 그래서 모두 다 병원에서 하면 이 가격 적어도 3번이 제일 많겠죠. 3번이 이제 12만원 9천에서 8만 6천원이면 그것만 해도 4만원 차이 나죠. 근데 여기서 피검사를 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의원 가서 하면 요거보다 한 10%에서 15%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괜찮죠. 4번, 5번까지 해주는 보건소는 뭐 강남구가 해줄까요? 뭐 하여간 좀 그렇고요. 또 그러면은 모든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모두 필요한가에 대한 것은 또 이제 대한민국 교과서, 미국 교과서, 그리고 미국 분만병원, 대학병원 분만병원, 한국 대학병원 사례를 통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보다는 의원이 싸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보건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해라.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 산모들이 가서 풍진 검사도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미리 하시고 의원급에서 기초 검사를 해라. 그리고 기초 검사하고 뭐 확인이 되면은 분만 병원급으로 옮겨서 하시는 게 가장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쉬운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이 2번처럼 보건소에서 기초 검사를 다 해주지 굳이 풍진 검사만 제외를 했을까? 제가 이제 인터뷰를 땄는데 뭐 어차피 풍진 검사는 풍진 주사를 맞을 수도 없는 거고 끝난 게 아니냐,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럼 미국 교과서 다 틀렸습니까? 그거 아니죠. 좀 아쉽습니다. 그런 점들은 뭐 풍진 항체가 없다면 조심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처럼 풍진 뭐 홍역이 유행하고 풍진 유행하면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뭐 3번 등도 꽤 많습니다. 지자체에다 4번 간기능 검사까지 해주는 경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4번이겠네요. 그죠? 뭐 강남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있어갖고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병원에서 한번 제가 인터뷰를 딸 수 있으면 따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산모분들이 참 사실 요즘 아기 나는 거는 애국인데 사실 예산에서 더 투입을 해야죠. 이런 사소한 것도 안 해준다는 건 사실은 참 어이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원가도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 원가 계산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조금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알아본 거는 그렇고 이제 병원에서 권하는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병원들에서 권하는 검사들이 사실은 몇 년 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근데 뭐 나라가 잘 살고 국민이 잘 사니까 이걸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는 병들이 요즘에는 중요시되는 병들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선진국은 어떤가? 미국은 어떤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죠. 세 배 잘 삽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곧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